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새로운 축복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서 삽니다. 과거에 잘나게 살았건 못나게 살았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파묻혀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관계없이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내일이란 미래의 삶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은혜로 열어주시고 우리를 쓸모없게 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라합은 남자들의 노리깨감으로 어두운 곳에서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죠. 오늘 본문은 버림받은 인생이 어떻게 부름받은 인생이 되었는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다윗왕의 고조할아버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기생이 장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 때문에 아무리 인생이 달라져도 불미스러운 꼬리뼈가 붙어 다니지만 예수 믿는 세계에서는 과거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중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어느 평신도가 자신의 어려웠던 부끄럽던 삶을 돌이키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인생이 달라졌는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같은 또래의 교인에게 당신도 자기의 과거를 자꾸 감추려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담대함으로 언제 한번 신앙 간증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옛날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남들 보기에 멋있게 사니까 옛날 부끄러움이 지금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옛날도 부끄러웠고 지금도 부끄러운데 어떡합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 부끄럽다는 것은 돈을 잘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돈을 잘 보지 못하고 산다. 남들 보기에 멋있게 산다는 그 사람은 돈을 잘 버는 큰 회사에 큰 중역이 됐다. 이 차이뿐이에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그 돈 버는 것의 한계를 그 사람이 넘어서질 못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행복이 인생의 그 어려움, 어떤 어려움도 부끄러움도 충분히 품고 덮어지게 될 텐데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돈 얼마 버느냐로 잣대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자기 자신의 과거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버림받은 인생 라합의 인생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부름받는 변화가 일어났다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라합 한 인간의 인생 변화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꼭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가장 큰 난관이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 말씀 약속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현실을 판단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과거를 통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옛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막상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2명만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옛날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에 붙여보니까
12명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경험에 비춰보니까 같이 정탐을 했는데도 10명은 쓸데없는 부정적인 소리만 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지 조금도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지 않고 2명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모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라고 했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 자기에게만 은밀하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예전의 경험에 비춰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정탐꾼 10명은 불신과 불평의 보고를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켰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를 오히려 저주로 만들어버리려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요아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분명한 지금 여호수아는 옛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말에 그런 말 있죠? 실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건 바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여행길에서 지혜롭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하고 도중에서 힘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시시한 일 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이 과정을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목적지까지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시시하고 부질없는 일들 때문에 도중 하차하거나 지체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믿음의 다름질에 최선 다해야지 시시한 일 가지고 낭비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맏형이 큰형이 그를 조롱했어요. 야 인마 넌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큰형이지만 그렇게 시시하게 노는 인간하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형하고 다투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겁니다. 승리한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목표가 정하지 않고 목표가 정하지 않으면 작전과 전략을 아무리 잘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쓸모없는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가정들 보면 힘을 합해도 어려운 현실에서 서로 싸우느라고 진을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미련한 가정도 아니에요. 부모가 힘을 합해도 자녀 교육하기 어려운데 서로 쌈박질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면 누가 피해봅니까? 아이들 바꿉는 것이고 아이들 방치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부부가 적군인가요 아군인가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적군인가요 아군인가요? 미련한 사람들일수록 아군과 적군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들도 동역자가 되어야 할 교인들과 적군 관계를 만들어 전쟁하는 거고 장로들 가운데도 함께 동역해야 할 다른 장로들이나 교인들을 적군으로 만들어 싸움하는 걸 일삼는 우둔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제가 어느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미국에서 군사학으로 PhD를 했어요. 한국 육군에 들어가서 가상전쟁 시스템을 구축한 아주 대단한 군사전략가였어요. 대령으로 예편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중년의 나이에 목사가 된 분인데 참 품성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당황한 것은 그분이 계속 부흥회하는 동안 자기 교회 문제를 가지고 조언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은 대한민국 육군이 북한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전쟁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승리의 작전을 시스템을 구축한 분인데 아니 교인 200명도 안 되는 교회 문제를 뭐 그리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곤혹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군대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군대는 명령체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아군과 적군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명령체계가 없이 아무나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군대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 결국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셨어요. 대한민국 육군 전쟁 시스템을 구축한
군사학 PhD가 이민교회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노릇이죠. 정말 교회가 왜 이런 것이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돌아가는 일 가운데 걱정되는 보고를 받아요. 우리 교회 이게 플러싱 제일교회 다른 것 아닙니다. 플러싱 제일교회가 작고 큰 전투를 지난 몇 년간 치른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전쟁의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 이후에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외부의 적과 싸우고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내부의 적을 찾아내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의 모멘텀을 멈출 줄 몰라요. 싸움의 모멘텀을 못 멈추는 거예요. 저는 연속극 가운데 사극을 좋아하는데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전쟁이 끝나면 첫째 농공행상의 과정에서 한바탕 내부 진통을 겪어요. 누가 개국공신이고 누가 무슨 공,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공신 가운데 또 클래스를 정해요. 또 다른 문제는 전쟁 때 누가 적군에게 유리하게 하는 배신 행위를 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른 일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비슷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하는 거죠. 교회 망하게 하는 언행들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제 전쟁의 모멘텀은 중단하시고 누가 개국공신인지 서로 잣대를 하지 말고 누가 옛날 적군과 내통하고 가까이 지냈는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가 6주간 이 교회 담임이었으니까 오래 있었죠, 그렇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어요. 제 앞에서 그런 일들 하지 마세요. 저 우리 조국의 현실을 봐도 항상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한한상 통일원 장관 전에 한한상 선생님이 여기 저 어디죠? 안중식 목사님께 전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가깝게 지내셨는데 부총리 지내고 난 다음에 시카고 오셨을 때 만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김 목사, 내가 아시아 지도자들 모임에 갔었는데 지금 세상 떠난 싱가포르 수상 이관유가 그러더래요. 한국은 경쟁 대상으로 안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대한민국은 달리기 시합에서 계속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서 뛰기 때문에 절대로 싱가포르 못 이깁니다.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전투에 나가야 하는데 골리앗과 싸우러 가다가 형하고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다가 목적지도 못 가는 거예요.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만 보냅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것은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첫 번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 텐데 믿음으로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10명이라는 숫자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많은 숫자였지만 하나님 약속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교인들을 선동하는 일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플러싱 제일교회 미래에도 하나님 약속을 보고 믿는 눈과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부름받은 새 인생을 살기 위해 버림받은 현재 삶을 또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안다고 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자신들에 대한
정확한 자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패망의 패역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새 역사를 위해 결단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야 돼요.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창녀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공개적으로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춘이 공개적으로 인정된 땅이에요. 여리고성은 죄로 타락된 도시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다 결단하고 떠나야 됩니다. 플러싱 제일교회 이렇게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겠다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리고성은 정치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성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정탐꾼이 올 것이라는 정보가 벌써 왕의 귀에 들어가 있는 것 볼 때 정보 시스템으로 자기 방어의 진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 성이 두 겹으로 두텁게 만들어져 있고 그 성벽을 따라서 집들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는 이미 외국과 통상을 하는 곳이었고 잘 정비된 군대를 가진 성이었으며 군사 전략적으로도 산이 보이는 계곡에 자리 잡고 있어서 누구도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인간이 쌓아놓은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들 개인,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 민족에게서 깨져야 할 여리고 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여리고 성의 모습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런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맞서는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strongholds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깨어지기 전에, 견고한 교만의 진이 깨어지기 전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견고한 교만의 진이 무너지지 않고는 예수님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라합과 같은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견고한 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적인 여리고 성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같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간은 하나님 구원 역사 앞에서 자기들보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 발 앞에서 옥합을 깬 여인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김재하 시인이 제 고등학교 선배신데 저한테 글을 하나 이렇게 써주고 가시는데 빈터의 바람이다 이렇게 쓰거든요. 빈터의 바람. 뭐겠습니까? 내 마음의 터가 열려야 돼요. 바람은 성령이에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다 비워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기운이 바람이 우리 속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죠. 라합은 과거에 부끄러운 버림받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9절에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조 대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한 인간이라도 필요하실 때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어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으니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결국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라합이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 살몬은 바로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살몬이라는 총각도 여호수아의 눈에 들어 두 명의 정탐꾼에 뽑힌 것을 보면 잘난 인물인데, 그러니 그 청년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라합을 보며 바로 이 여자가 내 색식감이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참 사실 살몬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창녀이지만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라합의 중심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살몬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셔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라고 했어요.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보고가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보고 겁에 질려 불가능한 미래를 보고 할 텐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명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이 비전의 보고도 사실 기생 라합이 2장 9절에 고백한 내용에 근거한 보고입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근거해서 정탐을 해보니 정확하게 본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세계 역사의 위대한 인간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 에집트의 피라미드가 있고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고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1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에집트 피라미드는 왕이 죽을 때 자기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간직하기 위해 백성의 피를 흘려 세우는 바벨탑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외적을 막으려고 방어를 목적으로 쌓아놓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안으로 담아두려는 폐쇄 쇄국 정책의 산물이었어요. 반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가 이룬 업적 가운데 하나는 길을 만든 겁니다. 세계로 벗어나갈 수 있도록 개방을 위해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로 벗어난 도로를 만들 때 적군이 쳐들어올 길을 만든다는 위험한 일이라고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도 로마 황제를 비웃었다는 거죠. 근데 로마는 길을 만들면서 제국의 영향력을 펼쳤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해보면 잘 알게 되는 것이지만 로마 제국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가장 먼저 패전국 국민들에게 로마 시민이 되는 열린 시민권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패전국을 속국으로 만들어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로마 국민이 되는 길을 열어줌을 통해 무력으로 식민 통치를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다른 강대국과 비교해볼 때 미국의 이민 정책이 열려 있었던 것이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의 가장 대단한 지식인들을 다 공짜로 오던 거예요. 페레스트로이카, 러시아가 소비에트 유니 붕괴된 다음에 미국은 러시아의 위대한 과학자들을 10만 불 월급 주면서 다 데려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이 1억 불도 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이민 정책이 계속 열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이민 정책이 열린 나라일수록 부강한 나라가 되고 쇄국 정책을 쓴 나라일수록 폐쇄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게 쌓아놓은 만리장성도 한 구석만 무너지면 그만이었습니다. 성문 하나 열리니까 다 뚫리고 말았잖아요. 에집트의 피라미드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벗어나기 위해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드는 민족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이 쌓아놓은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만들기 위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라합은 인간들이 쌓아올린 성벽에 살면서 버려진 부끄러운 인생을 살기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백성에 속하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긴 거예요. 거룩한 인생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타락한 여리고성을 지키는 일을 위해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우리 교회도 절대로 만리장성을 쌓거나 피라미드를 쌓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길을 열어야 돼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집단 이기주의에 쌓여있는 교회는 발전할 수 없어요. 교회도 집단 이기를 빨리 깨트려야 돼요. 우리 부서만 최고다. 우리 교구만 최고다. 우리 거. 여러분, 그 쇄국 정책 때문에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열어놔야 돼요. 길을 놔야 돼요. 다리를 깔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담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내